크고 작고 간에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나름대로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요.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꿈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그 꿈이 성취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나 또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꿈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면 그 꿈은 꿀만한 것이고요. 또그 꿈을 갖고 있는 한 소망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꼭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큰 유익을 끼치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가하셨던 내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그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첫 사람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서 첫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주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꿈은 이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이 세상을 너희들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그 명령이고 그 명령 속에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했고 인류가 타락했고 모든 관계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조금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민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가정 중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시내 산에서 시내 산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세울 나라는 내 나라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앞으로 내 뜻대로 살아라.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나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그런 세상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입니다. 창조 때와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죠. 이것이 구원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동일한 꿈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듯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외면한 한심한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통해 포로를 통해서 또 이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꿈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꿈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오늘 말씀이 메시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6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는가 하면 계속 나옵니다. 1절 후반부 중간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 고치는 사명, 선포하는 사명, 이것이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소식이고요, 아픈 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고, 갇힌 자가 눌린 자들과 포로된 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해방, 자유입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가졌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또 아픈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식, 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의 그런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신 것이지요. 메시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대신하여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읽으시면서 대신한다는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고침을, 갇힌 자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의 그런 기쁨 소식을 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메시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쓰게 돼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할 때다, 안 좋을 때 뒤집어 쓰는데, 화관이라는 것은 기쁠 때, 영광스러울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뒤집어 쓴 인생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셨고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셨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대신하여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대치가 됐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실은 우리가 받았던 많은 은혜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의지를,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것들로 대체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대신하여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3절 뒷부분 말씀 보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대신하여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라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셔서 새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택한 받은 많은 백성들과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곳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 설교하시죠. 그것이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회당에 가셔서 회당장에게 율법을 달라고 하죠. 아니, 말씀을 달라. 그러면서 말씀을 펴서 읽으셨는데 그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너희가 예언으로 들은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죠. 몸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셔서 건강을 주시고, 삶에서 이탈해서 격리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에 눌려서 정말 억압받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대신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가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용하시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했고 메시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책임이 바로 복음을 받은 우리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위임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노래로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로도 불렀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65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꾸는 완전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면서 노력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들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사랑이 지배하는 세대, 그런 세상입니다.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암소 곰, 아기 독사, 둘이 같이 붙여놓으면요 이 생태계에서는 그들이 틀림없이 잡아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서로 함께 뒹굴며 놀고 서로 돕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만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함부로 치고 잡아먹는 그런 세대이죠. 그러나 그런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대, 하나님 꿈꾸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합쳐 노력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 광복절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오랜 세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다가 구원받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사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광복절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판 출애굽이고 또 한국판 해방의 메시아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130몇 년 전에 이제 들어왔지요. 복음을 받았는데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현장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해방,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환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은 나라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슬픔과 근심을 대신해서 기쁨과 찬송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사명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는 정말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를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그런 역사이고요,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가 힘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그랬고 교회의 안일함과 타락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고 해방의 기쁨을 맞고 대신하여 은혜를 받은 나라의 역사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세계에 엄청난 주의 사랑과 복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면서
점점 같이 비빔밥처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아픔의 현장을 지금 겪고 있는 곳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미국의 흑인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인데, 그분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는 꿈입니다. 목사님이 이 꿈을 가지고 흑인들, 노예들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지요. 인종 갈등을 원치 않으시고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이 왕따당하고 또 압제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것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은 흑인 노예의 자녀들, 흑인 자녀들, 주인인 백인의 자녀들이 나중에는 함께 손잡고 노는 그 세상, 피부색에 의해서 서로 평가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결국 이 일을 하다가 극우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의 한 부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려고 희생하며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였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 추도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꿈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민주주의의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성이 없는 나라. 이 꿈을 본인이 거기에 현직에 있을 때도 이루지 못했고 지금도 자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대통합의 힘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건요, 신앙인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저 정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역이 같다고, 학교가 같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 나라가 여지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주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것. 지역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들을 갖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이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방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되어지진 않지만 오죽하셨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부끄러운 부분이죠.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드시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정부가 완전한 정부는 없습니다. 완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갑질을 해소하려 하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자고 공공복지를 위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나마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한 모퉁이를 책임질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주인공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한국교회를 꿈꾸고 우리부터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에도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특별히 우리 엄마들의 엄청난 주부들의 희생에 의해서 실은 가정이 유지되듯이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버텨 나가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이며 수고하고 희생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밝은 부분이 있고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 숙이면서 그들이 해놓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또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하신다면 행복한 것이죠. 저는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는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도 받았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받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우리가 다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것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속에는 세상에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고요. 이 입술에는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그 길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드리려고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 모습도 이미 우리가 복받은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고, 또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는 나라로 만들어가서 우리 모두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